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한 종목당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 종목명을 먼저 공개할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유스텍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노무바이오, PI 첨단 소재, SL, 워닝 머트리얼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LG, 대한광통신, SK이노베이션, 이녹스, 에이비온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10가지 종목 확인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릴레이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창희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조금 주가 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뭐 백화점 중심의 매출은 증가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올라온 종목군들 보시면은 그 롯데쇼핑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 백화점 관련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가가 좀 반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백화점 입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브랜드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뭐랄까요, 소비 습관,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직장 복귀가 정상화되고 있고 그러면 정장 소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정장보다 약간 패션 의류 소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 약간 패션 의류를 입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원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매출에 예전에는 신경을 많이 안 썼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집중을 했고 이것이 좀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요 회복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고점 돌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돌파를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지주사 LG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위 말하는 바닥에 있는 종목,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을 원하시면은 조금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주환원책. 그러니까 최근에 주주환원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LG 어떤 주가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급등은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완만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포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자사주 취득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강모 대표 일가 지분이 현재 41%가량 됩니다. 41.7%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자사주가 늘어나게 되면 4%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지분이 한 8%가량 있는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 53%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일가 지분, 자사주 지분,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이 지분들은 어쨌든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어쨌든 출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매력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배당 총액 한도도 확대를 했는데 최소 이제 3천 이상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지분 구조를 말씀드렸듯이 대표일가 지분이 41%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할수록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당연히 대표일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주주 환원책은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살짝 비꼬아서 보게 된다면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LG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우바이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뭐 원자재 가격 계속 좀 오르고 있고, 유가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조금 상승으로 좀 들썩거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농산물 쪽에도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미 3거래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 밀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식품 관련해 가지고의 우려감들이 표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그 종묘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우바이오 뭐 1분기 실적 좀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실적세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이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묘에 대한 또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환경 기후를 이길 수 있는 좀 종자를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농우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보신다면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뭐 농업 정책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농우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종묘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수매를 해주는 부분들,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거래량 없이 살짝 밀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네, 이 종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왜 한 말씀 없으시나 했어요. 네. 그 대한광통신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든 그리고 원전이든 중요한 건 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송배전망인데 그러니까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선이란지 전력관지도 동반해서 같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광통신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쨌든 전력 사업을 32%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업인 이 통신 사업 또 한 68% 가량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광섬유 이 모재에서 생산까지 일괄적으로 생산이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인프라든 통신 인프라든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약방의 감소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섬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주를 예를 들게 되면은 철강주가 어쨌든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대한광통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5G 특화망이라든지 6G 네. 통신망 이런 부분이 네.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네. 이 대한광통신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인데요. PI 첨단 네. 소재 오늘 지금 두 자리대 급락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참 뭐 뭐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뭐 이제 추천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가 매수 유효하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게 약간 오버행 이슈, 뭐 매각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권 좀 양도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경영권 양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는데
비해 첨단 소재로 좀 하락세를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약간 부정적으로 좀 인식을 좀 단번에는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 자체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I 첨단 소재는 이런 PI 필름 관련해서 세계적인 그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보시면 애플 판매 증가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만은 IT 기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PI 첨단 소재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상반기 실적 자체가 조금 이제 약화됐었던 것은 원재료 상승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제품 가격에 좀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것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박스권 하단 자체가 완벽하게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PI 첨단 소재, 지금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거는 그 LG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듯이 네.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최근 3거래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을 그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실적이 1조 2천억에서 지금 1조 6천억까지 지금 사양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1분기 때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1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미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가량 성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은 또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어떤 주가 모멘텀이 이제는 배터리에서 정유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LG 화학이 배터리에서 이제 모멘텀이 석유화학, 본업인 석유화학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서 정유 쪽으로 이 주가 모멘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여기에 통했던 그 정제 마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석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페루 가스전 매각이 안 된 게 제가 볼 때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고 가격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어떤 수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역시 본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업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현재 주가는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한화투자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L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오늘 주가 좀 오르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SL이 상당히 높은 상승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완제품, 그러니까 그 현대라든지 기아 측에서의 생산이 좀 안정화, 정상화됐었던 부분들이 매출 증가를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적자 혹은 뭐 수익성을 보지 못했던 북미양 관련된 공장도 최근에 보면은 생산이 좀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무리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차는 만들면 바로 팔리니까요.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헤드램프든 뭐든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공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BMS 관련해서의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 그냥 부품에서 전기차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도 최근에 얻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이고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최소한 직전 고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해 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가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0.1%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24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홍콩 항셍지수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세 1%가 넘는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21,788포인트 선 지나가 하면서 개장을 했네요.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탄력적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3% 오름세 집계되면서 2634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력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0.5% 오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275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3,500개 약이 넘는 물량을 지금 대규모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이버와 현대차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HLB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견조한 오름세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까지도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번에는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이녹스 상한가에 돌입한 뒤에 지금 좀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 가능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네. 상한가에 도달해서 가져오면 뭘 하실까봐 조정받을 때 갖고 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요. 네. 최근 뭐 한 달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뭐 8천억 이상 상향 조정되는 게 참 신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SK이노베이션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좀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양극재에 많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구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삼원계라 그래가지고 리튬, 코발트, 망간 이쪽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응극재 쪽으로도 이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실리콘 응극재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흑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리콘도 첨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를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실리콘 응극재 소재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 이녹스의 자회사인 TRS가 이제 그 규소 파우더,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재 소재, 여기에 따른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거의 뭐 6월 1일날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22,000원 부분에서 주가 같은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좀 상승적으로 갈 만한 일단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 SK이노베이션처럼 조정을 안 주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그 실리콘계 응극제를 이제 양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주전자재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생산 계획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예비 납품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녹스가 또 자회사 효과를 볼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회사가 또 이제 물적분을 한다는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이 자회사 덕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녹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극재 관련 사업 영위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업 모멘텀이 좀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워닝 머트리얼즈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최근 러시아 쪽에서 내온가스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수출 규제, 약간 이제 뭐 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적대국이죠. 네, 적대국 관련해가지고 수출을 좀 규제하겠다, 뭐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IT 관련된 기업들의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뭐 이런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혹은 공급하는 기업들은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캐파를 계속 증설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든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생각하고 있고, 뭐 중국, 미국 관련해서도 소재 관련해서의 그 공장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희귀 가스 관련해서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재료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원인 머티리얼주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격,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저는 뭐 37,000원 혹은 36,000원 사이에서 어떤 지지선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7,000원 지지 라인 좀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AB온인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조금 깊게 밀리고 있거든요. 네. 네. 5%는 양호한 거 아닌가요? 양호가요. 이게 만 원대가 깨지면 네. 또 하락이 좀 깊어질까 봐. 요거는 그 임상일상 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날짜를 보게 되면 그 5월 18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일상 데이터 공개 기대감 때문에 임상일상 성공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갔습니다. 그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암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 대한 어떤 모멘텀 1차적으로 좀 소진이 된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일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상도 해야 되고 3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상과 3상과 가는 그 구간 사이에 일시의 어떤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상당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뭐 일상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흐름이라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본업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뭐 급성 간염 이런 테마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임상 소식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B온이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고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임상이상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투약량을 현재 테스트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그런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데 어쨌든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약량에 대한 부분도 적정 용량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미 임상이상이 끝나기 이전에 이상이 현재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임상이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일상에 대한 기대감도 1차적으로 소멸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을 이후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이상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중간 또 이상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주가가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조정을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 뭐 조정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대표님 오늘 탑픽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언급드린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네. 뭐 추세가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손절가는 33,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팀장님은요? 네, 저는 대한광통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충분히 네. 좀 말씀을 드렸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오늘 서대 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정도 주가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